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5일 0시 기준 대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명입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 관련 3명을 비롯해 북구 고등학생 지인 모임 관련 3명, 달서구 주점 관련 3명, 남구 고등학교 관련 1명입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22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주 6명, 포항과 김천 각각 4명, 영주 경산 각 2명, 안동, 구미, 문경, 울릉 각 1명입니다. 영주에서는 어린이집을 고리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5일 오전에만 1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확진자 현황 살펴보시죠. 이번에 발생한 지역 확진자는 두 곳의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가족으로 전파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첫 발생은 142번과 143번으로 가족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긴급히 시행된 전수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에 초등학교 학생이 포함됨에 따라 시에서는 해당 학교에 추가로 임시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긴급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를 말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체계 전환 기준점으로 성인 접종 완료율 80%, 고령 접종 완료율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의 전환은 언제일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감 많이 쌓인 상황인데 이제는 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국리서치의뢰해 8월 30일부터 3일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73.3%, 반대는 20.2%에 불과합니다. 전환 시점으로는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인 11월 말에 접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2.4%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의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는 그래도 서로의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사적 모임이나 단체로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도 언젠가 이렇게 뭐 몇 년 지나면 지금의 일단 뭐 이거 감기, 독감처럼 이게 우리가 일상에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체계가 잡혀서. 조금은 위드 코로나 식으로 풀어주면은 약간의 생활에 활력도 되고 또 그동안 식당이나 조금 소주집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부 주사 다 맞은 뒤에지. 다 맞은 뒤, 다 하고 난 뒤에 풀어줬으면 좋겠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는다 해도 좀 위험할 것 같아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거는 안 될 것 같아.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능할지 시험대에 올랐는데 추석 전후가 고비로 보입니다. 철저히 개인 방역 수칙 지켜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지역 청년이 주체가 돼 변화를 추구하는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는 시민 예산학교, 문화교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의 청년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데 힘쓰고 있는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지역 청년 공익단체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대표 허승규입니다. 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대로 살기보다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은 우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9년 5월에 시작한 지역 청년 공익단체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전국적인 공익단체와 함께 지역 시민사회 지원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였고요. 지역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소멸이 화두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지역 청년들이 대안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또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하였고요. 다르게 살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처럼 다양한 청년 네트워크와 청년 공론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 책읽기 모임, 영화 모임, 전시 모임, 지역 청년 예술 작가들과의 대화, 또 채식 모임, 또 아무 말 대잔치와 같은 공론장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또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이라는 대중교통 문제 개선 활동, 또 안동시 살림살이를 살피는 안동시민예산학교, 또 지역사회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았던 동네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 등등 꼭 청년에 국한되지 않는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기후위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안동 비상행동에서 또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청년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청년들을 딸과 아들, 자식처럼만 여기지 말고요. 동료 시민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정치 행정 차원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민간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간, 교육,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또 인프라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런 물리적 인프라 못지않게 다양한 커뮤니티와 관심사가 맞는 네트워크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좀 더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가 올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이 버스 타기 좋은 안동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특히 교통약자라 불리는 청소년 시민들 인터뷰를 할 때 가장 또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안동시 강남동은 중학교 가기 불편한 동네인데요. 경안여중을 갈 때 무려 버스 타고 40분, 50분씩 걸려서 아침에 힘들게 등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고요.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활동을 앞으로 또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 년째 안동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안동의 미래를 이끌 청년과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안동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버스 타고 아침에 편하게 등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과 또 또래 청년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천에 300병상 규모의 노인 전문병원이 건립될 전망입니다. 영천시는 가칭 의료법인 범창과 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영천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3만여 명으로 노인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이 필요했습니다. 노인 전문병원 건립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매 병동을 중점적으로 별도로 설치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지고 오던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치매 재활 쪽 진정하게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